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뭐 틱톡 목표가 100만 팔로워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유튜버다라는 방에서 사실은 파생돼서 나는 틱톡커다라는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 모여서 같이 틱톡을 할때 처음으로 제가 좀 치고 나갔어요.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 막다 50명, 100명 막 이럴 때 제가 만 명을 찍었거든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내가 좀 하나? 내가 좀잘 만드나? 근데 사실은 제가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운이 많이 좋았던 건데 만 명이 되고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만명 되고 나니까 이룰 거를 이뤘잖아요. 제 목표가 만 명이었으니까.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을 때 2만 명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냥 냅둬도. 제 생활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수익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무슨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때 틱톡을 접었어요. 틱톡을 접었는데, 그때 함께 하시던 그때 뭐 100명, 1000명 이렇게 됐던 분들이 계속 꾸준히 해가지고 100만 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틱톡에 돌아왔을 때 그분은 틱톡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생각해보면 100만 명? 와, 씨, 대박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100만 명도 그만둔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왜 그만두는지는. 또 반면에는 또그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또 인플루언서 생활을 하면서 잘 되신 분들도 있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주식처럼 계속 기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가 아, 현타 온다. 이거 예전엔 잘 됐는데 잘안 되고 이거 그런 마음이 있어도 여기에서 좀또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꾸준히 이제 다져 나온 사람만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잘안될때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크리에이터의 상도 어떻게 보면 주식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상한가 칠때 있고 안될 때도 상한가 칠때 있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제 40억 되신 거 네. 120억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항상 자랑하러 다닙니다. 근데 자랑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는 형님이 해준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 이 얘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게 제가 지금 필터 크리에이터를 하고 뭐 방송에도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저를 우연치 않게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우연치 않게 다른 매체에서 저를 접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직원들끼리 소문을 통해 갖고 얘기를 들은 분도 있는데 다 똑같아요. 만나면은 야, 뭐 얼마 벌어? 많이 버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실제로 많이 벌고 있다. 저 요즘에 장난 아니에요. 많이 벌어요. 이러면 과연 사람들이 저를 곱게 볼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못 벌고 운이 좋게 많이 벌게 된다고 해도 못 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그 목표를 게임하듯이 하나씩 이루고 하는 게 취미적으로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고 즐겁게 살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100만 팔로워든 1000만 팔로워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만족하는 그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데 뭐야? 쟤뭐 아무것도 아닌 게뭐 이렇게 뭐 그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너 아직도 이러고 있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안 해보신 직접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그렇다고 뭐 저희가 직접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 거고 저희는 또 저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틱톡이든 유튜브든 결과만 봤을 때는 솔직히 별거 없다 네. 이렇게 저도 초반에 느꼈었으니까요. 저 못할까?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못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해보면 또 해봐서 느끼는 게 있어서 최근에 우연치 않게 어떤 강의 같은 걸 들었는데 별로 사실 그 강의를 제가 재밌거나 감명 깊게 뭐 이렇게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그 표현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인생탐구생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경험했던 것만 아는 거지 저희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 이제 다른 크리에이터들을 만나고 정보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조회수도 중요한 게 아니고 구독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모르는 세상이 또 있더라고요. 저번 주에 인터뷰한 분이 구독자 800명일 때 마스크 6억 원어치 팔았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 맞아요, 맞아요. 캠핑 장비 이런 거 파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히려 그렇게 접목해가지고 잘 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강의로 해서 돈 버시는 분도 있고. 강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상돌이TV의 강의 기대해 주십시오. 크리에이터 자체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잘 됐으니까 나도 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보면 네. 난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벤치마킹, 말은 벤치마킹이라고 하고 뺏기기, 따라하기. 따라하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폰트 하나하나라든지 시간, 억양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따라할 수만 있다면 내 영상 자체의 퀄리티가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방향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잘 안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너무 좀 실망하고 그럴 필요 없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꾸준히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틱톡에도 네. 따라하기 이런 게 많은데? 그럼요. 틱톡은 사실은 따라하기가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트렌드를 하나를 하면 챌린지라는 명목하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터도 하나 누가 재미있게 만들면 다 똑같이 가고 똑같은 영상을 똑같이 찍고 그런 게 더 잘 되고. 아 그러면 페이스에이지 비슷한 것도 많이 나왔겠네요? 사실 뭐 페이스에이지 이전에도 뭐 나이 측정하고 이런 거는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누가 어떻게 써주고 또 어떤 폰트나 어떤 글씨체나 이런 게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찍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아주 작은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이제 필터 크리에이터 분들이 늘어나실 거잖아요. 네.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지금 필터 크리에이터를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이미 필터가 어떤 건지를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인스타나 뭐 이런 데 먼저 인스타가 사실은 틱톡보다 먼저 프로그램이 나왔으니까 하시던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으로 이런 커머스 시장도 커지고 쇼폰 커머스 시장은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더 커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스티커나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사실 틱톡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뭐 라인이나 뭐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런 스티커 제작 같은 게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뭐 프로그램을 제가 뭐 이렇게 홍보하고 그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정말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더 그 기대 이상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터 크리에이터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광고 제작을 하면서 수익도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틱톡에서는 리워드 같은 것도 이제 생길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수익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하기가 중요하기는 한데 모방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 그걸 자기 걸로 소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너무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 거 생각 없이 그냥 빨리 만들려고 따라 하시는 그런 거는 좀 안 좋고 그냥 그런 스타일을 따라 하시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하고 마무리 네. 인사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열심히 좋은 필터 많이 만들고 여러 인플루언서들 많이 만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을 포기하고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고 이 일을 이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취미처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진 젊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먹고 사는 게 조금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자기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때쯤 되면 귀찮아서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귀찮아서 못하지만 그래도 열정이 남아있다면 저처럼 열심히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사는 인생의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좋은 필터 만들고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 끼치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